내가 제일 빨라. 코코몽 여기. 고마워 투니. 좀 쉬어가면서 해 코코몽. 근데 코코라이더의 속도를 높일 좋은 생각이 떠올랐단 말이야. 코코몽 사실 부탁할 게 있는데. 어? 오셨다. 안녕하세요 꽃게 아저씨. 잘 있었느냐. 부탁한 참치 캔이다. 제일 튼튼한 캔이야. 좋아요 아저씨. 근데 이건 왜? 너한테 부탁하려던 게 바로 이거야. 이 캔으로 자동차 좀 만들어줘. 뭐? 자동차? 나도 코코라이더처럼 멋진 자동차를 타고 냉장고 나라를 탐험하고 싶어. 통조림 차라. 좋아! 그거 재밌겠는데? 이 냉장고 나라 천재 발명가한테 맡겨두라고. 천재 발명가? 캄방진 소시지 원숭이 녀석. 이번엔 또 어떤 발명품이 나올까? 저 따위 애들 장난감이 뭐가 좋다고 호들갑이야? 너를 태워달라고 해야지. 나도 놈들이. 좋아! 코코몽보다 100배는 멋진 자동차를 만들고야 말 테다! 정말 대단해! 고마워, 코코몽! 봤지? 내가 차 하나는 진짜 잘 만든단 말이야! 아마 냉장고 나라에서 내가... 무슨 소리? 에이요! 다들 안녕하신가? 세긴킹세이너! 세긴킹! 이번엔 또 왜 온 거야? 아니, 그냥 새로 만든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나 좀 하려고. 와! 세긴킹! 그거 네가 만든 자동차야? 뭐, 이런 자동차쯤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니까. 응? 혹시 그 깡? 설마 자동차는 아니겠지? 깡통이라니! 이래 봬도 고성능 탐험차라고! 너야말로 세탁기 타고 뭐 하는 거야? 세탁기? 네가 아직 진정한 자동차를 모르는구나? 시커먼 연기나 뿜어대고 하나도 빨라 보이지가 않잖아. 그 깡통보다 10배는 더 빠르거든? 10배? 그럼 난 100배다! 난 1000배? 시끄러워! 그럼 그렇다면 싱싱마을 자동차 대회를 열자구나. 자동차 대회? 좋아! 어디 한번 해보자고! 치고 나서 울지나 마라, 코코몽! 여기! 좋았어! 와, 기대된다! 좋았어!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! 경주는 자동차 성능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!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고? 자, 블루베리다. 이걸 먹으면 집중력에 도움이 될 거야. 예, 알았어요. 모두 잘 듣거라. 경주는 마을을 출발해 버섯 숲을 거쳐 유령 숲을 통과한 다음 아이스크림 산을 지나서 가장 먼저 오는 팀이 승리하는 거다. 캣지팡 떨어져. 위험.
안개가 너무 짙어서 앞이 잘 안 보여. 여러분들입니다. 코코몬 그게 아니야. 재밌다. 세상에 유령이 어디 있다고? 바보들. 진짜 유령이다. 감독 박사님요. 이 바보 같은 녀석! 좋아, 이제 세균 킹만 남았군. 어때? 메로 메로! 끈질긴 녀석! 이번엔 아주 끝장을 내주마! 코코몽 조심해! 코코몽! 갑자기 녀석! 어디 앞질러 보시지! 위험해! 속도를 줄여! 누가 더 빠른지 보여주지! 하는 것 같네. 역시 꽃게 아저씨의 통조림은 최고라니까. 도니가 도니는 무서워해. 도니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. 괜찮아. 그래도 아까는 정말 위험했어 코코몽. 코코몽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? 경주는 차의 성능보단 집중력이 더 중요하다고. 네, 이젠 잘 알겠어요 아저씨. 정말 죄송해요. 어쩌지? 차가 다 망가져버렸어. 세균킹이 먼저 도착하겠는데.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. 내가 준 블루베리를 먹어보는 게 어떻겠느냐. 아, 블루베리? 맞다. 아, 잠깐만요. 아까 여기도 없는데. 투니, 어떡해. 출발할 때 네 차에서 떨어지길래 내가 챙겨뒀지. 좋은 생각이 났어. 내가 바로 냉장고 나라에서 제일 빠른 자동차를 만든 세균킹님이시다. 저기 있다. 아직 안 늦었어. 아니 코코몬 어떻게 따라왔지? 아, 안 되겠다. 반칙 공격이다. 코코몬 조심해.
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집중해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친구들도 잘 알았지?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. 안녕.